오늘의 미스터리 엑스파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윤현진 아나운서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만약 무인도에 가신다면 세 가지를 어떤 걸 챙겨가실 거예요? 그런 고전적인 질문을? 일단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GPS, 네. 그리고 기왕 가는 거 큰 배 타고 가야죠. 뭐 크루즈 여행하는 큰 배 이런 거 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간식. 네. 간식. 아, 간식, 비상식이야? 정말 중요한 예. 건데요. 자, 무인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요. 무인도에서 아주 의젓하게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오늘의 미스터리 함께 만나보시죠. 네. 힘들 텐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섬 무인도. 자, 그런데 이런 무인도에 사는 사람이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천여 개의 무인도가 모인 전라남도 무안에서도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하는 곡도도로 향한 제작진. 자,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야 네, 고문소 문제의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만 여기저기 둘러봐도 쓰레기만 널려 있으니 과연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지 점점 의구심만 쌓여가던 그때 쓰레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겠네요. 길라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이쪽이요. 길 맞죠? 뭐 뚫려있긴 하네. 네. 자, 길을 발견한 그 순간 어머. 우리 제작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월하게 넘어지네. 괜찮니? 네, 괜찮아요. 갈게요. 구덩이가 있나 봐요. 네, 자,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문제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 길을 따라 들어갈수록 이 사람이 밟고 지나간 듯 보이는 흔적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걷던 그때. 저 뭔가 있는데요, 저기요? 자, 고개를 돌려 바라보자 정말 길 끝에 무언가 있습니다. 텐션이에요? 네, 파란 텐트와 허름한 건물은 물론 와. 이 너른 지 얼마 안 된 빨래에 불을 피웠던 흔적까지 있는데요. 자, 심지어 로빈슨 크로스. 네. 저기 뭐가 적혀 있는데요? 오, 이건 집이네요, 진짜. 글귀가 뭐 심상치가 않은데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누군가 적어 놓은 듯한 알 수 없는 글귀까지 점점 더 수상한 느낌만 듭니다. 조심합니다. 자, 조심스레 그 건물 안을 살펴보자. 이거 침대 아니에요? 모기장까지 있고 베개도 있고. 자, 정말 누군가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 듯 침대와 베개는 물론 오씨, 완전 오래된 라디오인데요? 와! 되는 거야, 되는 거! 네, 오래된 라디오까지 사람의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누가 살긴 사는 것 같은데요? 거기 누구시죠? 바로 그때 나타난 한 남자. 실례합니다. 네, 어디서 오셨죠? 아, 저희 SBS 취재팀인데요. 네. 잠깐만요. 카메라 좀 잠깐 치워주시겠어요, 일단? 아, 혹시 여기서 저기 사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간곡한 설득 끝에 촬영을 허락한 무인도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인가요? 분위기가 마지막 자연인데요. 여기가 제 작은 텃밭인데. 아, 여기 텃밭이에요? 네. 마침 저기 하나 남았네요. 뭐예요, 저거? 네, 참외인데요. 참외요? 먹고, 예. 근데 하나 남았네요. 응? 자, 무인도에 참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건만. 세상에. 자, 어라? 그 칼은 또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난 건가요? 꽂기 편하게 항상 허리 뒤춤에다가. 어디요? 메고 다니죠. 여기 칼집도 있고요. 와, 어이구. 대나무로 만든 칼집. 진짜 로빈슨 크루소 같네. 선생님, 차고 다니신 거예요? 예, 여기서는 없으면 안 돼요. 야외에서는. 자, 쓱쓱 자르기 무섭게. 자, 제작진에게 참외를 대접해 주시는데요. 아, 껴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터예요, 이 섬이다. 저도 주시는 거예요? 네. 야생이니까 공해도 없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흙 좀 묻어도 되고. 그렇게 맛본 무인도 참외의 맛은 어떨까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마지막을 다 먹어서 어떡해요? 운이 따르는 사람이 먹는 거죠, 항상. 자, 이런 무인도에서의 사는 그의 생활이 궁금해집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창고였는데 조금 이제 반만 개조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공방 비슷하게. 자, 혼자서 하나씩 다듬어 만든 것이기에 깨끗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떠내려온 뗏목으로 의자와 책상을 만든 건 물론 비바람은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아저씨만의 집까지 손수 만들었다는데요. 네. 자, 이렇게 어설퍼 보여도요. 나름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와, 모기장도 있어요. 그렇죠? 여긴 소변기관에서 맞아서 세대하고 보시겠어요? 놀라지 마세요. 짜잔!